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밀양 울산 구간이 11일 개통됐습니다. 착공 7년 만에 개통된 밀양 울산 구간은 총 길이 45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의 77%가 터널과 교량으로 설계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개통으로 울산까지 거리는 25km, 시간은 22분이 줄어 연간 1,601억 원의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는 함양군 지곡면에서 울주군 청량읍을 연결하는 전체 길이 145km의 도로로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